이런 이런, 여기서 야귀를 보게 될 줄이야. 드디어 오셨네요. 오호, 네가 방랑자구나. 얘기 많이 들었어. 아, 이분은 금주성의 유호라는 분이에요. 진피 선생처럼 골동품 분야의 전문가시죠. 그게 바로 이 몸이란 말씀? 당연히 보물과 관련된 단서를 찾으러 왔지. 승소선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게 되니까 시장에 승소선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한 걸 나랑 사부님이 발견했거든. 하지만 결국 직정의 골동품이거나 출처가 어디인지 알 수 없는 물건만 있었고 승소선과 관련된 단서는 찾아볼 수도 없었지. 그래서? 내 생각엔 귀영씨의 골동품이 아닐까 싶어! 전에 방랑자가 검은 해안에 가서 자신의 과거에 대한 단서를 찾고 싶다고 했던 게 생각나서요. 북락 광야 전투가 끝나고 금주에 있던 검은 해안 멤버들은 모두 철수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 그분들이 야기치게 기어 항시에서 환경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싶다는 요청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그분들을 찾아가 직접 물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야 방랑자가 말씀하셨던 거니까. 어허, 양양이 널 이렇게나 신경 쓴단 말이지? 아니면 너만 신경 쓰는 건가? 전 그냥 방랑자한테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닌가 해서. 알았어, 이제 그만 놀릴게. 그나저나 방랑자도 검은 해안 사람을 찾으러 온 거였구나? 가는 방향도 같은데 같이 갈까? 이 몸께서 너희들을 호위해 주도록 하지. 나랑 그 유명한 방랑자가 있는 한 귀여왕 씨의 그 무엇도 손 하나 까딱 못할 거야. 뭔가 이번 여정이 너한테 또 다른 모험의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든달까? 방랑자도 도착했으니 먼저 가서 검은 해안의 흑화 집사와 얘기해보죠. 어? 파라미터 값에 문제가 없어야 정상인데? 게다가 아직 전송 신호도 없고. 어떻게 된 거지? 네, 무슨 일이시죠? 어? 혹시 알토가 초청한 분이신가요? 아, 죄송해요. 금빛 눈동자, 그리고 이 검은 꽃. 역시! 제 이름은 미아라고 해요. 검은 해안의 흑화 집사죠. 여기서 처음 뵐 줄은 몰랐네요. 이래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동료로서 도움을 좀 부탁하고 싶어요. 네? 하지만 앙코말로는 당신이 곧 검은 해안에 가입할 거라던데? 아, 저희는 이곳에서 이상 파라미터를 측정하고 있어요. 이곳에 숨겨져 있는 이상 주파수를 찾아서 검은 해안에 다시 가져가야 되거든요. 귀허항시가 비명으로 파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만히 놔뒀다간 또 다른 비명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것 때문에 테티스 시스템이 저희한테 미리 움직이라는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검은 해안으로 가져간 다음 분석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수영원이 이미 그 이상 주파수의 좌표를 보내긴 했지만 이전부터 계속 답장이 없는 상태예요. 뭔가 안 좋은 예감이 들지만 누군가는 여기 있는 모니터링 장비를 관리해야 돼서 제가 자리를 비울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말인데 괜찮으시면 가서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곤란한 상황이 생겼다면 또다시 금주 당국에 알려야 할지도 몰라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은 몰랐네요.
물론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한 거예요. 테티스 시스템의 조기 경보에 따라 큰 문제로 번지기 전에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최선이겠죠. 방랑자, 저는 이분이 말씀하신 일을 조사해볼게요. 야기군 행정부대원으로서 평화를 소화하는 게 제 사명이니까요. 야기군도 함께해준다니 마음이 놓이네요. 지금 바로 이상주파수의 좌표를 보내드릴게요. 일반적으로는 남겨진 울림이나 소노라에 기생하는 것을 뜻해요. 둘 다 가능성이 있죠. 솔라리스에서 주파수가 정의하는 것은 무한하지만 이 이상주파수가 의미하는 건 딱 하나, 중력이에요. 이상주파수는 중력의 원천에 가까워서 그 근처에서는 중력의 이상을 뚜렷하게 느낄 수 있어요. 이걸 이용하면 이상주파수를 찾아낼 수 있고요.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아, 혹시 조사하다가 위험한 일이 생기면 바로 복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돌아오시면 최대한 빨리 검은 해안으로 복귀해서 테티스 시스템에 보고하는 게 좋겠어요. 아, 참, 아직 검은 해안에는 안 가보셨죠? 돌아오시면 같이 검은 해안으로 가시죠. 아래쪽에서 잔상의 기운이 느껴져요. 어차피 작은 잔상일 거야. 신경 쓰지 말라고. 조심하세요. 이 잔상들 뭔가 심상치 않아요. 도망가 빨리! 건물이 무너졌어! 여기까지 막히다니! 제가 움직이지 못해! 깜짝 놀라 자빠질걸? 부터 구하죠. 이미 너무 늦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 흑화 집사가 말했던 수용원들인가?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환영합니다. 물결의 조율자. 저희는 이곳에서 당신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오르디. 이름은 오르디. 이것이 제 이름입니다. 검은 해안의 흑화 집사로서의 이름이죠. 이들이 단가 아닙니다. 남녀도 생각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저희의 비명을 들으셨습니까? 떠올리세요. 전부 떠올려보세요. 전부 떠올려보세요. 당신의 과거를, 당신이 어렸던 과거를, 검은 해안에 몸담았던 과거를.
가슴이 응답합니다. 미래를 향해. 구원의 목적은 아무도 구원을 필요하지 않는 것. 안 돼. 당신을 삼키려고 해요. 그럴 순 없어. 도망치세요. 빨리. 저 아이한테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저 아이한테서. 아, 이게 다 나랑 무슨 상관인데? 사라졌어. 섣불리 다가가시면 안 돼요. 저기 남아있는 주파수. 무척 혼란스러운 게 위험한 예감이 들어요. 잠깐만! 저기 갑자기 반짝반짝 빛나는데? 역시 이건 거문의 안의 물건이야. 여기! 난 바로 이 보물의 단서를 찾으러 온 거라고. 나랑 사부님 추측대로 역시 거문의 안 물건이 맞았어. 그 이상 주파수는 이곳에서 죽은 흑화 집사들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바로 이 물건에 그 이상 주파수가 기생하고 있어요. 검은 해안에 대한 강한 집착이 이 주파수에서 느껴져요. 이건 저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까 목소리는 방랑자와 폐허가 된 귀여 항시에 대해서도 말했잖아요. 일단 그 흑화 집사한테 돌아가서 상황을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건 검은 해안의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낫다고. 일단 가죠. 왠지 모르게 자꾸 안 좋은 예감이 들어요. 이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것 같아요. 귀여 항시에는 분명 우리가 아직 모르는 비밀들이 더 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저기 봐! 집에 온 걸 환영해요. 또는 여행자여, 드디어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군요. 이곳은 종착점이자 시작점인 곳. 당신이 이 해안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저는 더없이 행복합니다. 당신이 황룡, 리나시타, 그 어디에 있든 전 여기서 당신을 기다릴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전 언제나 이 해안에서 당신을... 드디어 동굴에서 나왔네. 근데 안개가 아직도 심하잖아. 사람 코빼기도 안 보여. 안개 거미니까 당연히 다 안개지. 근데 누가 나를 찾는 것 같은데?
진짜 너 맞아? 나 지금 꿈꾸는 건 아니지? 네가 검은 해 안에 섬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이야. 그래, 맞아. 그런데 어쩌다가 검은 해안까지 오게 된 거야? 흑화 집사들이 죽었다고? 상황이 그리 낙관적이진 않은 것 같네. 그 오르디라고 하는 녀석 우리 쪽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 그건 그렇고 그 골동품 상인이 줬다는 물건 내가 한번 봐도 될까? 이 물건이 승소산에서 나올 줄이야. 이건 검은 해안이 각 지역 수호신들의 상태를 탐지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 설치한 레지스터야. 수호신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통해 가장 먼저 알 수 있지. 하필 귀여항시에서 이상 주파수를 복사하고 있었을 줄은. 글쎄, 테티스 시스템이 널 구한 게 아닐까? 확신은 못하겠지만. 혹시 검은 해안으로 전송되고 나서 지금까지 뭐 별다른 일은 없었어? 옅은 푸른색 옷을 입은 사람이라 파수인인가? 검은 해안의 역사에서 줄곧 리더의 배후에 있던 사람이야. 검은 해안의 수호자이기도 하지. 네가 방금 만난 건 아마 그 사람일 거야. 기록에 따르면 검은 해안의 가장 위급한 순간에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고 리더를 도와서 검은 해안 전체를 이끌었다고 해. 검은 해안의 전설 같은 인물이지. 어쩌면 파수인이 널 위해 이렇게까지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을지도 몰라. 일단은 같이 플라워룸에 가자. 귀여항시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네가 받은 물건을 가능한 빨리 테티스 시스템에 회수시켜야 되니까 말이야. 게다가 흑화 집사들이 피해를 입은 이상 더 많은 사람을 보내야 돼. 그리고 너도 알고 싶은 것들이 많을 테니까. 사태가 여기까지 번진 건가? 테티스 시스템이 더 심각하게 고장난 것 같은데? 서둘러, 나머지는 가면서 얘기하자. 꾸며둘 시간 없어. 통신이 끊겼어? 정상적인 현상이야. 검은 해안은 거대한 흙석 위에 세워져 있어서 일반 단말 통신은 흙석이 지닌 고유 주파수의 방해를 받거든. 플라워룸에 도착하면 검은 해안의 비콘으로 답장해줘. 검은 해안 고유의 비콘을 사용해야만 주파수의 방해를 뚫을 수 있으니까. 녀석들의 주파수는 테티스 시스템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쓰는 언어로 인코딩이 가능해. 어떤 관점에선 이 녀석들도 하나의 종족이라고 할 수 있지. 테티스 시스템은 쉽게 말하면 슈퍼컴퓨터 같은 거야. 검은 해안의 비명에 대한 관측과 조기 경보, 해결 모두 테티스 시스템의 연산으로 이루어지거든. 그리고 우리 앞에 이 녀석은 검은 해안의 인력 경비의 총괄이자 검은 해안 각지의 로봇 단말기를 등록하고 이끄는 악덕 상인이야. 오늘은 농담하러 온 거 아니야. 방금 일어난 지진 때문에 흑석 주파수의 방해가 더 심해진 것 같아. 넌 어때? 아직 지아랑 연락할 수 있어? 좋아. 저 녀석한테 데이터를 넘겨줘.
어때? 티티스 시스템에 잘 들어갔어? 테티스 시스템이 최근 계속 불안정한 건 너도 알고 있겠지. 방랑자가 가져온 건 이 데이터뿐만이 아니야. 다른 소식도 가져왔어. 귀호 항시 쪽으로 파견된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그래서 말인데 테티스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해서 오르디라는 흑화 집사에 대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그 이름이 흑화 집사들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세상에는 별이 별 일들이 다 있잖아. 소신 공명자도 있는데 클램코인 공명자가 존재하는 것도 이상할 게 없지. 나한텐 이렇게 많이 준 적 없잖아. 쿠우먼이 말이 맞아. 테티스 시스템이 귀호 항시에서 발생한 비명에 대해서 금주에 조기 경보를 내릴 거야. 그리고 테티스 시스템에도 네가 만난 오르디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했지만 만약 그런 공명자가 존재했다면 검은 해안에서 분명 발견했을 거야. 그럼 한 가지 가능성이 더 있다는 건데,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로봇으로 찾을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쓰는 수밖에. 같이 플라워룸으로 가자. 거긴 검은 해안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곳이야. 인사를 담당하는 모니카도 거기 있어. 시에 모여서 계엄령을 따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희생된 흑화 집사들의 시신은 검은 해안에 인도할 예정이고요. 아직 검은 해안에서 찾아야 할 것들이 많겠죠. 기억도 과거도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되실지 알 수는 없지만 꼭 찾고 싶은 진실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랄게요. 어디를 가더라도 기억해 주세요. 금주에는 저희가 있다는 걸. 알토? 이분은... 우리가 전에 초대했던 바로 그 금주의 공명자야. 검은 해안에 온 지 얼마 안 됐어. 설마 명식에 맞선 그 공명자분이신가요? 드디어 만나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죠? 그러고 보니 자기소개를 깜빡했네요. 저는 모니카라고 합니다. 검은 해안의 정원사로 주로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원래대로라면 여기저기 안내해드려야겠지만 지금은 일손이 좀 모자라는 상황이라 정말 죄송합니다. 귀호 항시의 일은 이미 알고 있구나. 네, 금주 당국에서 저희한테 공식 문서를 보냈어요. 저희 측에서도 테티스 시스템이 조기 경보를 계속 내릴 수 있다고 알렸고요. 가져오신 데이터를 테티스 시스템에 전송했지만 시스템은 아직도 불안정한 상태예요. 결국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소리네? 네.
결론부터 말하면 완전히 해결되기 위해선 테티스 시스템을 원래대로 복구시켜야 할 것 같아요. 적어도 데이터는 수용되었으니까 절반은 해결된 셈이죠. 희생된 흑화 집사들, 그분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목숨을 걸고 데이터 좌표를 니아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당신이 그 좌표에서 데이터를 가져오지 않았다면 사태는 더 악화되었을 테니까요. 현재 상황은 어때? 보시다시피 이 섬도 테티스 시스템 유지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참, 혹시 오르디라는 흑화 집사에 대해 뭐 떠오르는 거 없어? 인사관리 담당이니까 혹시 알까 해서. 오르디? 그런 흑화 집사는 기억이 없는데 왜 그러시죠? 이상 주파수와도 관련이 있을까요? 혹시 배신자인가? 그럴 가능성은 적어요. 배신자는 검은 해안의 역사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적어서 모두 기록되어 있거든요. 두 분의 말에 따르면 테티스 시스템에도 이런 기록이 없다는 건데, 적들이 저희를 속이려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방랑자는 분명 얼마 전에야 저희 초청 명단에 올랐는데. 전부 의문투성이네. 일단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봐줄래? 그럼요. 검은 해안과 관련된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 조사해볼게요. 만약 이 사람 자체가 그 이상 주파수에 기생하는 거라면 흑화 집사들의 죽음은 그녀 때문일 가능성이 커요. 이런, 데이터를 방금 테티스 시스템에 전송해버렸잖아. 조심하세요. 아, 이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쿠머니와 함께 지하로 가서 테티스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겠어요. 플라워룸에 가서 쿠쿠나메를 찾아주세요. 플라워룸의 조정장치도 꼭 보호해야 돼요. 죄송해요. 검은 해안에 오시자마자 이런 일에 말려들게 해버렸네요. 모든 일들이 안정되면 다시 한번 정식으로 가입 환영식을 하도록 하죠. 장난질에 놀아나는 건 마음에 안 들어. 네가 가져온 데이터를 다시 전송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함정이 있을 줄은 몰랐지. 우리랑 맞선 적은 대체 누구일까? 검은 해안의 크고 작은 사건들은 기본적으로 테티스 시스템의 판단에 의존하거든. 테티스 시스템을 잃은 검은 해안은 미가공된 흑석과 다를 바 없어. 네가 알고 싶은 진실도 모두 테티스 시스템을 통해 알 수 있을 거야. 나나 쿠먼이 그리고 모니카는 사실 테티스 시스템에 대한 최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우리도 부분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지. 더 높은 권한을 얻을 수만 있다면 네가 원하는 걸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맞다! 플라워룸에 쿠쿠남매를 찾으러 가자. 플라워룸의 조정장치가 멀쩡한지도 최대한 빨리 확인해야 돼. 이번에는 네가 직접 물어보는 건 어때? 어쩌면 테티스 시스템으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물론 이것도 내 추측일 뿐이지만. 가자. 플라워룸은 바로 저 앞에 있어.
피아노도 칠 줄 알아? 검은 해안은 진짜 신기하다니까. 스스로 연주하는 피아노라니. 진짜 칠 수 있었잖아! 응.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듣기 좋네. 소리와 주파수 자체에 감정이 담겨야 돼요. 이렇게 내 마음을 연주에 담는 거예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해볼래요? 에? 너 왜 그래? 그래? 근데 여긴 아까부터 계속 너밖에 없었는데. 우와! 또 지진이잖아! 대체 무슨 일이란? 도망가자! 여기서 나가야 돼! 들려? 테티스 연산을 구성하는 스테디 앵커 주파수가 갑자기 큰 폭으로 증가됐어. 지하에 수용돼 있던 다른 이상 주파수들까지 밖으로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졌고, 구체적인 상황은 아직 분석가들이 조사하고 있지만 우린 일단 긴급 수리 작업에 착수했어. 거대한 흙 속의 에너지는
현실에 존재하는 것을 데이터화할 수 있고 역으로 데이터를 실체화할 수도 있거든. 당신이 쿠머니를 만났을 때 쿠머니가 이미 테티스 시스템에 당신의 정보를 입력해 놓았어요. 이제 각지의 로봇들을 작동시켜서 흩어진 오류를 다시 전송해 스테디 앵커 전체를 복구시킬 수 있어요. 저희는 안개 거험의 스테디 앵커로 가는 길이에요. 스프라우트 존에 있는 스테디 앵커는 방랑자한테 부탁드릴게요. 거기가 저희의 통신 중추거든요. 그럼 난 안개 거험에 가서 수리를 도울게. 부탁해, 금주의 대영웅님. 아, 이게 아니지. 부탁할게, 파트너. 네가 뭘 봤다고 했던 거 말이야. 설마 아까 그것들 때문에 나타난 건 아니겠지? 졸려. 기록 중. 지리 좌표는 변함 없어요. 모든 게 원래 모습 그대로예요. 시간이 흘러도 흑석이 달아 없어지진 않네요. 차이가 있다면 이 세상은 아직 시작조차 안 했지만 우린 이미 끝을 봤다는 것뿐. 그들은 여전히 우리처럼 연약하고 막막하겠죠. 하지만 그들에게 우리의 의지를 가르쳐줄 거예요. 대체 뭐였지? 주파수 때문에 환영을 본 건가? 그런데 왠지 익숙한 것 같아. 여보세요? 들리시나요? 방랑자 덕분에 이제 스프라우트 존의 이상 주파수 지수가 떨어졌어요. 앞에 있는 작은 섬은 아스트리아의 눈이라고 해요. 검은 해안의 가장 높은 곳이죠. 솔라리스의 하늘바다 전체를 관측하는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곳의 흑석은 출력이 더 강한 데다가 인공시설도 비교적 많지 않아요. 스프라우트 존에서 금방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쿠키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기록 중. 비명은 예측이 완전히 불가능한 천재지변은 아니에요. 적에 대항하려면 먼저 적에 대해 알아야 하지만 지금은 비명에 대한 조기 경보만 할 수 있을 뿐. 아직은 하늘바다 무음 구역에 대해 예측은 불가능해요. 고작 몇 사람으로 비명에 맞서는 건 어려울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비명과 재앙은 이 세상의 공통된 적. 그리고 진정으로 이 세상을 연결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사람이어야 돼요. 또 환영을 받았어. 검은 해안의 설립에 관련된 걸까? 실제로 있었던 일 같아. 잔상 관측소는 각지의 잔상을 관측해서 비명을 연구하는 곳이에요. 잔상 데이터의 저장, 수집 및 전송을 담당하는 곳이죠. 그래서 제일 까다롭기도 하고요. 외부에 유출된 잔상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많이 있으니까요. 혹시 모르니까 쿠키를 찾으려면 먼저 잔상 관측소의 관리자와 만나보는 게 좋겠어요. 조심하세요. 오염이 심해져서 또 잔상이 나타났어요. 고생하셨어요. 제가 잔상 관측소의 관리자입니다. 금주 동료한테서 미리 듣긴 했지만 진짜로 잘 싸우시던데요. 네. 하지만 황룡이든 어디든 저희는 서로 같은 목표 때문에 여기에 모인 거니까요. 오염 데이터를 억제하시는 동안 스프라우트 존을 통해 테티스 시스템에 다시 접속했습니다. 오염과 잔상의 데이터들이 실체화되고 있는데 어쩌면 저희도 이걸 이용해서 뭔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입력한 데이터로 스테디 앵커 근처에 상승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했죠. 이제 녀석들을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죠. 다른 스테디 앵커 구조대원 두 분도 오는 중입니다.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본능 협곡, 당신의 명령에 따르면 제 손이 닿는 곳은 여기까지예요. 하늘 바다부터 소노라까지, 시간부터 공간까지. 어? 양양, 저기 누가 있는 것 같아. 어? 왜 쓰러져 있는 거지? 이제 시작이에요. 계속 나아가세요. 저는 늘 당신 곁을 지킬게요. 이걸로 복구 작업은 다 끝난 것 같아. 수고했어. 네가 없었다면 결코 해결할 수 없었을 거야. 네가 그러니까 오르디구나? 아, 깜빡했네. 그러고 보니까 모니카가 오르디에 관한 정보를 찾아줬어. 오르디는 검은 해안의 흑화 집사가 맞았어. 심지어 군의관이었고 이미 몇백 년 전에 귀여 황실을 파괴한 그 비명으로 목숨을 잃었어. 그러니까 살아있을 리가 없단 말이지. 오르디는
저희의 일부일 뿐입니다. 현재 테티스 시스템에서의 저희의 이름은 멸망의 별. 블랙홀 바깥에 사건의 지평선에 영혼이 갇혀 끝없는 어둠으로 추락하고 있죠. 저희는 비명의 수레바퀴 아래의 무고한 희생자들일 뿐이지만 이 시스템에서는 죽을 수 없는 저주를 받아 영원히 살아갈 뿐. 당신은 제 멘토이자 제가 따르는 자. 부디 메비우스의 띠처럼 영원히 반복되는 이 굴레를 끝내주시길. 집에 온 걸 환영해요. 다시 이 섬에서 당신을 보게 됐군요.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당신이 위험에 빠지는 걸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요. 죄송해요. 제 멋대로 행동해서. 그런가요? 미안해요. 이런 감정은 드러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맞아요. 바로 저예요. 아주 먼 옛날, 당신이 이 섬에 검은 해안을 세웠을 때 저는 단지 조수로서 당신을 도와 검은 해안을 관리했어요. 당신은 이곳에서 세상을 하나로 연결했지만 그 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홀로 이곳저곳을 떠돌기로 결정했죠. 당신이 잃은 것은 기억뿐만이 아니에요. 당신이 떠난 후 검은 해안에는 테티스 시스템 외에 공식적으로 확실한 리더가 없었기 때문이죠. 검은 해안 사람 중 대부분이 당신을 본 적조차 없는 것도 당신이 의도한 거고요. 그래야만 편하게 세계 각지를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요. 검은 해안은 당신이 세운 곳이기 때문에 이곳의 모든 것은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처음부터 테티스 시스템에게 해안의 관리를 일임하셨죠. 이곳의 소유자는 당신이지만 사소한 일에 얽매여선 안 되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오직 당신만이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끊을 수 있어요. 이건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기도 해요. 무슨 말씀이신지. 오르디는 확실히 검은 해안의 흑화 집사였어요. 그 사람뿐만이 아닌 다른 희생자들에게도 여전히 수수께끼가 남아있죠. 그 희생자들이 바로 귀여왕시에서 본 이상주파수의 원인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당신뿐이에요. 걱정 마세요. 저는 언제나 변함없이 곁에서 당신을 도와드릴 테니까. 미안하지만 말씀드릴 수 없어요. 당신에게 약속했던 대로 이건 비밀로 해야 하니까요. 어쩌면 테티스 시스템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당신이 과거를 버린 이유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아, 떠도는 여행자로서의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금주에서 만난 여정과 이야기는 만족스러우신가요? 금주는 솔라리스 여정의 시작점일 뿐이에요. 앞으로의 길은 반드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될 거예요.
그렇게 믿어주세요. 지하로 통하는 문이 열렸어요. 스타게이트를 이용하면 검은 해안 지하로 갈 수 있어요. 금주는 그저 시작점에 불과해요. 검은 해안을 통해 솔라리스 전역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탁이 하나 있어요. 언젠가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금주에서 겪었던 일들을 저한테도 들려주실 수 있나요? 사람은 파수인이잖아. 파수인이 직접 방랑자를 만나러 나타났다는 건 그 뜻은 검은 해안에 들어오고 나서 말로는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 실제로 본 건 이번이 처음이야. 그런 파수인이 나타났다니 방랑자, 네가 검은 해안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짐작이 가네. 지하로 통하는 문도 열렸으니까 곧 진실이 밝혀질 거야. 걱정 말고 여긴 우리한테 맡겨. 서로 다른 공간 사이에 전송 채널을 여는 건 소노라의 공간적 특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테티스 시스템이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가 거의 무한에 가까운 이유이기도 하죠. 수많은 소노라의 집합에 가까우니까요. 전부 드릴게요. 부디 유용하게 쓰시길.
여기가 바로 검은 해안의 진짜 모습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제 몸은 소노라로 구성돼 있어요. 이런 투영도 소노라의 그림자에 불과하죠. 저는 제 자리를 떠날 수 없어요. 테티스 시스템의 연산 핵심으로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당신과 동행할 수 있어요. 여기엔 솔라리스 전역의 모든 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과거에 일어난 것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미래에 일어날 것까지도 행성의 비명이 이곳의 별하늘을 만든 거죠. 우별의 조율자, 문명의 인도자, 검은 해안의 리더. 당신이 과거를 포기하기 전, 당신이 가진 수많은 이름 중 하나에 불과해요. 이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게 있나요? 저 말인가요? 당신의 진짜 이름으로 불렀어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수많은 세월 동안 그래왔죠. 멸망의 별, 구시대의 천문학 용어로는 블랙홀이라고 해요. 테티스 시스템은 데이터로 별하늘을 만들어 솔라리스 전역을 관측해요. 버려진 데이터는 멸망의 별로 던져지죠. 귀여 항시에서 만난 이상 주파수는 그 일부, 아니,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걸 조율자의 전당으로 가져가시면 제가 원래대로 바로잡아 드릴게요. 그때가 되면 테티스 시스템이 정상화될 거고 사람들이 다치는 일도 없을 거예요. 아직 너무 늦지 않았기를 바랄 뿐. 계속 나아가세요. 저는 늘 당신 곁을 지킬게요. 비록 그림자일 뿐이라 해도 전 항상 당신 곁에 있어요. 남은 길도 당신과 함께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검은 별은 이미 지하에 가둬놓은 것 같네요. 게다가 지하로 통하는 문은 인위적으로 닫혔어요. 입력. 나아질 거예요. 하, 굴복하지 않아. 인멸. 아, 차. 별거 아니야. 인력. 새롭게 탄생하리. 제가 도와드릴게요. 파멸. 별거 아니야.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괜찮아요.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맞아요. 지금 여기 있어요. 이제 다 괜찮아요. 네, 저예요. 조금만 더 버텨요. 곧 전당에서 지원이 올 거예요. 전 검은 해안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전부 원래대로 돌아올 거예요. 다시는 누구도 다치지 않도록. 고맙습니다. 꼭. 이만 쉬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해줬어요. 무별과 저희 모두 당신의 용기를 기억할 거예요. 조금 전 멸망의 별이 갑자기 오류 수용소에 강제로 들어갔어요. 그로 인해 오류 코드가 지하에서 쏟아져 나왔고 가상 데이터의 피크값이 최고점에 도달해 피처럼 끈적해졌죠. 그래서 통제실이 함락되지 않도록 지하 수용소로 통하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그 키를 빼야 해서 위험성을 알면서도 자기 사명을 완수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하지만 파수인이 나타날 줄은 몰랐네요. 오류 주파수에 심하게 감염되면 검은 별은 이미 지하에 가둬놓은 것 같네요. 게다가 지하로 통하는 문은 인위적으로 닫혔어요. 제가 여기에 있으니까요. 제 능력이 있는 한 그런 건 필요 없어요. 비록 그림자일 뿐이라 해도 전 항상 당신 곁에 있어요. 버려진 울림이네요. 이상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예전과 달라진 게 있나요? 정원에 있었을 때 제 몸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감정이 생겨나는 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아까 그 수용원도 사실은 자신이 감염돼서 치료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아주 오래 전
당신이 이런 일을 했을 때 인간들이 슬픔이라고 부르는 표정을 지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쩌면 지금 저도 그런 감정을 가져야 되는 걸까요? 네. 당신은 모든 거문회한 사람의 마음을 살피곤 했어요. 당신이 거문회한에 없을 땐 제가 그런 책임을 맡아야 했지만 아직도 그런 감정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멸망의 별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다면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수용소에 있는 멸망의 별을 조율자의 전당으로 가져가서 테티스 시스템에 다시 주입해 초기화시키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죠. 그때 발생한 비명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제때 대피하지 못한 채 비명의 중력에 사로잡혀 블랙홀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테티스 시스템에 있는 이 멸망의 별은 당시 귀여왕시를 파괴한 블랙홀인데 그게 바로 귀여왕시에서 당신이 가져온 데이터예요. 전에도 이런 의문을 품으신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바꾸고 싶었던 거고요. 오직 저만이 테티스 시스템의 최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멸망의 별을 조율자의 전당으로 가져가시면 제가 그 오류를 제거할게요. 그래야 테티스 시스템이 정상화되고 아무도 다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실지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네요. 맞아요. 걱정 마세요. 그때도 그랬듯이 저는 변함없이 당신을 돕고 보호해줄 거예요. 다만 이번에는 제가 꼭 모든 것을 바꿀 거예요. 시간은 많을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과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일까지 전부 다 얘기할 수 있을 만큼요. 저를 믿어주시겠어요? 고마워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포획된 멸망의 별은 주의해서 다뤄야 돼요. 구시대의 물리학에 따르면 중력은 시공간을 왜곡시킬 수 있거든요. 텔레포트 게이트를 통과하면 플랫폼에 도달할 수 있어요. 다른 시공간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제가 은하의 조율. 썰어주지. 쏟아지는 뭇별이여. 현사, 우리 차례야. 이제 원래의 공간으로 돌아왔네요. 방금 전투로 기존 주파수 변동이 억제됐어요.
원한 인증 감지. 작동이 확인되었습니다. 우와! 이건 못 먹는 거잖아! 딱 봐도 맛없어 보이네! 무슨 잡탕도 아니고 온갖 맛이 뒤섞인 것 같아! 이건... 뭐야! 왜 그런 눈으로 보는데? 이 주파수였어요. 수천 년 동안 이 주파수는 줄곧 그림자처럼 당신과 붙어다녔거든요. 예의주시하죠.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이자가 아니에요. 뭐? 내가 안 중요하다고? 배가 고파도 아무거나 먹을 순 없지. 대체 뭐야? 냄새도 진짜 이상하고 양념이란 양념은 다 때려본 괴식 같잖아. 까딱하면 빠져버릴 것 같은 구멍처럼 생겼고 이런 건 별로 안 먹고 싶은데. 그게 바로 블랙홀, 즉 멸망의 별로 불리는 이유예요. 주파수의 구체적인 형태까지 알아보다니. 그 생물이 말한 것처럼 멸망의 별의 주파수 구성은 매우 복잡해요. 어디 불편한 곳은 없나요? 아, 제 말은 아까 그 생물 때문에 몸에 느껴지는 이상 증상은 없었냐는 뜻이었어요. 다행이네요. 멸망의 별의 특이점을 얻었으니까 이제 조율자의 전당에 가져가면 돼요. 남은 길도 당신과 함께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이건 제 약속이기도 해요. 이건 비명이에요. 도시를 파괴하는 원흉. 건물을 무너뜨리고 문명을 파괴하고 모든 걸 집어삼키죠. 모든 생명이 사라질 때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비명으로 사라지고 그 속에 남은 그들의 절망, 불안, 집념,
분노, 후회까지 테티스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모일 거예요. 그들의 이름도 여기에 남아서 하늘을 향해 뻗은 손들이 되겠죠. 그럼 당신은 왜 여기에 있는 거죠? 저는 테티스 시스템의 중추고 검은 해안의 소유니까요. 제 손오라는 이런 감정을 담는 데 최적화돼 있어요. 미안해요. 제 주변의 소노라를 제어할 수 없었어요. 제 책임은 당신이 떠난 후 여기 있는 모든 것을 지키는 거였어요. 여기를 지켜야만 제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야만 당신을 지켜볼 수 있었으니까. 전 비명을 직접 경험한 적은 없지만 사람들에게서 그들이 겪은 일을 전해듣곤 해요. 그러면 비명 데이터들은 저를 통해 지하의 별하늘이 되죠. 테티스 시스템도 저를 통해 조기에 비명에 관한 경보를 내릴 수 있고요. 미안해요. 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으니까요. 이곳을 잘 지켰어야 했는데 제가 더 노력했더라면, 그런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면 애초에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제 모든 것을 바칠 거예요. 제 손오라, 제 생명까지도. 그래야만 이 별하늘을 지키고 당신을 지킬 수 있으니까. 약속할게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거예요. 반드시 방법을 찾아내겠어. 메비우스의 빛처럼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 당신이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바쳐서라도 꼭 해낼 거야. 이 감정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 죄책감, 상실, 아니면 아쉬움? 이럴 때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는 걸까? 넘쳐나는 데이터 잔상들이 여기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오셨군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가져오신 멸망의 별의 핵심만 있으면 됩니다. 당신뿐 아니라 테티스 시스템이 멈춘 순간부터 다른 소용안들도 각지에서 스텔라 매트릭스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전부 되찾았고요. 게다가 영향을 받은 주파수들을 달래기 위해 여러 스텔라 매트릭스에 나타나는 파수인의 주파수도 발견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검은 해안은 절대로
구성원들이 혼자 싸우도록 두지 않을 겁니다. 멸망의 별의 핵심을 저쪽의 해석장치에 올려주시면 바로 조율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재조율이 완료되면 테티스 시스템의 데이터 유출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스텔라 매트릭스 속성 확인. 멸망의 별. 해당 스텔라 매트릭스를 다시 조율하시겠습니까? 해당 멸망의 별의 백업 데이터를 로딩 중입니다. 귀여함 시. 목표 데이터 로딩 완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데이터 조율의 입구예요. 리디렉션한 스텔라 매트릭스라서 아직은 괜찮아요. 스텔라 매트릭스에서 테티스 시스템의 리디렉션 데이터만 얻으면 조율을 끝낼 수 있을 거예요. 잠깐만요. 멸망의 별이 통제된 이후로 테티스 시스템은 제 계산에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 저도 함께 가게 해주세요. 이건 제 약속이기도 해요. 괜찮아요. 다수의 소노라를 연결하면 몸의 손상은 복구할 수 있어요. 제가 아직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한 반드시 사명을 완수해야만 해요. 아무 일 없을 거고 누구도 다치지 않을 거예요. 부디 저를 믿어주세요.